아, 아 그럼요. 엊그제도 울었어요. 저 포울 때까지 웃었던 일이에요, 뭐. 열받아갖고, 열받았고 운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러네. 그런 거예요. 열받아갖고? 웃었던 일. 뭐였지? 토울 때까지 웃었어. 갈게요. 그런 거 좋아요. 저희 네. 방송만 가능한 멘트예요. 토할 거. 아, 토할 거. 빡시다, 이런 거. 네. 이동선에 토할 거 같은 개구라 거 나오면 안 돼요. 개구라는 안 되죠. 개구라는 일본 말이에요. 저희 방송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개구라는 일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니다. 또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앵커처럼. 아, 그럼요. 왜냐면 사실 묻지 마세요. 저는 안 보고 할 거니까 화면하시면 돼요. 저 김주아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네. 누워서 하셔도 되시고 편하게 하셔도 편하겠습니다. 방송할 때만 진지해집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진짜 진지해요. 아, 그럼요. 엄청 시리어스하다고 또. 아까 방송할 때 저는 웃겼더라고요.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어, 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 아, 어쩔 수 없어요. 또 방송국이 또 부동산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렇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변함없이 아주 특별한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쉼의 공간이 되어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박소희 대표님, 문은성 간호사님, 최주영 간호사님 세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변함없는 이 쾌활함 넘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어, 지난주에는 나비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나비아의 이름의 의미, 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쪽방촌을 찾아가는 사역이라든지 서울 노숙자를 찾아가는 사역, 또 그 외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 카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 어떤 일들이냐면 네. 저희가 무료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사발면이나 과자나 음료수 뭐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밥도 해놔서 쌀도 있어서 애들이 와서 김치볶음밥도 해먹고 네. 만두도 구워먹고 다 그런 일들을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청소년들이 와요. 정말 당연하겠죠. 네네. 근데 저희도 사실은 뭐 정말 그런 애들이 있을까 하는데 정말 그냥 돈이 없어서 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들어오자마자 저희 그 약간 싱크대 부스 이렇게 그 음식 세팅 푸드 종류를 먼저 딱 쳐다봐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뭘 해놓으니까 네. 그러면서 걔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걸 먹고 엄청 행복해하는 거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100명이 아이들이 돌아오고 막 부서가 성장하고 이러면 행복하겠지만 저희는 그 아이가 배불러서 행복해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막 행복한 게 느껴져요. 그 네. 아이의 표정이 네네. 어우 막 배불렀던 그 표정이 저도 느껴지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김치볶음밥 먹고 막 이렇게 사발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있는 존재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그럼 친구들도 데리고 오나요? 아니요. 혹시? 지금 그 친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혼자서 혼자 다 먹으려고 혼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친구가 엄청 양도 많거든요. 아. 그래서 떡볶이를 그때도 한 10인분 가까이인데 걔가 4인분 5인분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역 중에? 네, 사역 중에. 저희 이제 가까이로는 저희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 있는데 네. 상계동 당고개역 근처에 있는 이제 양쪽으로 있는 쪽방촌 그 판자촌에 있는 양지마을과 희망촌이라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고요. 네. 그 어르신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는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김하고 두유를 준비해서 문 한 분 한 분의 집들을 이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저희 나비아라는 단체라고 그냥 어르신들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1년째 됐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또 노숙자 사역도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또 궁금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노숙자 사역. 노숙자 사역은 대표님이 네 제가 말할까요? 그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쪽방촌 사역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더 위주로 가거든요. 네. 처음엔 저희 그 문은성 간사랑 저가 이렇게 무작정 네. 노크를 두드려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다녀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보다 아이들 더 기다려요. 다 손자 손녀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아이들이 교복 입고 방학 동안에 어디 가지 않고 자신의 집 그 허름한 집을 방문해 준다는 자체가 네.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 부모님, 할머니들 투영해보고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요즘 자존감 났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손녀, 내 손자 왔다고 안아줄 때 그 아이들의 존재 가치도 아주 높아 자존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거 볼 때 어제도 저희 95세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정말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지금 거의 할머니의 생애가 마감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해서 할머니 손잡고 기도하는데 17살짜리 우리 아이가 할머니 손잡고 기도하다가 끝내 기도 못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그 아이의 변화의 모습, 그 아이 1년 됐거든요. 저희 나비야 청소년 카페 본지. 그 아이가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궁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의 열매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 그것들이 저희의 사역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결과이자 열매들입니다. 우실 것 같아요. 네, 아, 저 어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네, 네. 노숙자에 대한 사역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아. 눈물 좀 닦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역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네. 청소년들도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네. 청소년들의 뭐 고민거리라든지 상담거리를 좀 이제 들어주고 네.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이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전공해가지고 네. 또 그들의 고민들을 함께 이제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고 네. 또 아, 나도 내 청소년기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청소년 시기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렇죠. 학교에서 또 해야 된다는 그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시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어른들이어도 길거리로 왜 나왔을까를 또 이해해보는 시간이 그 노숙자 사역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 사역도 그렇고 쪽박수 사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니까 다 또 음식을 관련된 또 사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음식을 나누고 또 그 음식을 가지고 또 나아가고 그래서 아까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또 저를 그렇게 쳐다보신 건가요? 네.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게 지금 가득하신 것 같아요. 아. 또 이에 또 다른 사역이 있나요? 요양원 사역 있죠. 아, 요양원? 네. 요양원도 저희 뭐 쪽방촌 뭐 지역만 다르고 위치만 달라지지 어르신을 네. 향한 그분들은 거의 치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요즘 너무 치매 어르신도 네,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나 이렇게 가족들을 찾지 않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나눔의 샘에 가면 한 100여 명의 할머니들이 계세요. 네. 그 할머니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하여튼 시대 간의 공감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표님은 현대무용도 추고 춤으로서도 아, 현대무용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무용. 아, 한국무용. 알겠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한국무용. 전공자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한국무용입니다. 이 전공자인데? 현대무용 전공하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아, 죄송합니다. 예, 겸손히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한국무용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춤으로서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기도 하고 워십댄스로 이제 밖에 나가 찬양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얇고 길게 뭐든지 배워가지고 네. 깊이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수준과 그 내적과 외모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문화에 관한 지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국무용을. 왜냐하면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또 춤을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아이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가장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저한테 니드가 있고 또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에너지를 발산시킬 곳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구나 앞에 서고 싶지만 서지 못하는 그 소극적인 자세들이 이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애들이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저희 해외 선교에도 아주 많이 이용되거든요. 문화사역이 저희가 필리핀 지금 작년에 다녀왔고 올해도 몽골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때도 가장 중심 사역이 저희가 나눔 사역과 교육 사역과 문화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역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공동체라고 했는데 작은 공동체 살 수 없는 많은 사역들 하고 네. 계신데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아, 또요. 해외 선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앞불사 이런 어떡하죠? 다음 한 주도 또 나오셔서 아 그럼요. 왜냐면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웃고 또 울었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라든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나오실 거죠? 아 그러면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안 됩니까? 고정? 고정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달려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갈고는 청소년들에게 쉼의 공간이 되어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박수희 대표님, 문은성 간사님, 최주영 간사님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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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터질 것 같은 거는 와, 그 에피소드가 어떻게 갖고 오지? 그 에피소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슬프게 하고 아까 나 저 정말 슬펐어. 나 저 광민이 이야기 할 때 정선 마이크 들어가는 것 같잖아. 너무 먼 것 같아서. 너무 멀어가지고. 나 안 들어가요? 들어오는데 네. 좀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듣고 있었어? 네. 밸런스를 밸런스가 안 맞긴 하네요. 네. 다시 해야 돼요? 아니요. 거기를 높이면 되나? 거기를 좀 더 뭐 피디 때 알아서 하겠죠. 진짜 많았어요 지금. 그죠? 계속 이 땡겨주세요 지금. 아, 또 그러면 여기가 떨려서 그럴까봐. 네가 더 떨려. 자, 다시 하면 되죠 뭐. 세 번째 거 다시 가면 되죠. 뭐,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럼요. 라스트가 중요합니다. 아, 배고파. 나 배가 너무 고파. 나 소리 나. 자꾸 소리 나. 소리 나 묻지 마. 나 울고 웃는 사건. 아까 우리 강민이하고 나 석희 형 진짜 너무 슬펐는데 웃는 거 어떡할 거야. 웃는 거는 와, 그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랑 뭐가 있을까? 근데 한번 울어주는 것도 나 아까 진짜 울컥했어. 광민이 이야기하고 희영이 이야기하는데 범수 이야기? 사역하면서 뭐 엊그제 희망촌에서 엄마랑 막 희영이랑 울었던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거. 아까 자꾸 우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배 터진 만큼 웃었던 이야기 뭐야? 토할 만큼 웃어도 안 나와. 저 리크레 저 우리 바닷가 그치? 바닷가 간 거 청소년은... 근데 우리는 사역하면서 웃긴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그것조차도 그냥 나비야 공동체 안에서 에피소드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뭐든지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저는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래 위에서 꼬리잡기 하다가 배 터질 뻔했더라고요. 네. 시름하고 47살이었어요. 47살이랑 17살. 오케이, 내 시름을 이야기할게.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한 사역이잖아. 시름? 너 꼬리잡기. 꼬리잡기. 너는? 다 레크리에이션만 얘기해? 난 그러면 어제 희망촌 얘기할게. 슬픈 거? 희영이랑 그럼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네가 꼬리 잡기랑 씨름 이야기. 씨름은 제가 씨름때 차에서 아니, 자고 있어. 차에서 잤다고. 네. 저번 피아버지만 차에서 잤다. 전사님하고 시작하길래 자긴 잤어. 저는 안대 쓰고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다고. 체력은 나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봐줬다고. 또 하나 더 있어. 또 애들하고 웃긴 이야기? 아 진짜 이건 너무 즉흥적으로 막 재밌는 이야기들이라. 그리고 그런 거. 우리 나비아에서 찜질방 가고 언니 이거 계란 깨기. 아, 좋다. 내가 계란 깨기 할게. 찜질방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싶어 하고 항상 우리랑 밤새고 싶어. 엄마도 싫어하는 거 아니니? 방송 보면? 진짜 애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맨날 같이 자잖아. 아. 일단 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찜질방. 부탁해요. 네네. 찜질방 저희 집 이야기. 근데 아이들과 자자하는 얘기는 좀. 아. 네, 그거는. 찜질방 괜찮아요? 네, 찜질방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찜질방 하지 말자. 또 그 오해. 그래. 하지 말자. 그 찜질방 하지 마. 아, 그 아니 찜질방 센터에서 계란 깨기. 계란 깨기. 오케이. 어, 계란 또 우리가 계란 깨기랑 또 우리냐. 죄송해요. 저 앞에 방송에 많은 걸 타게 했는데. 아, 그럼요. 이거 방송은 조금. 계란이랑 또 뭐 있었지? 자, 꼬리 너 생각해 꼬리 잡기. 우리 뭐? 참고로 저희 이렇게 예전에 녹음하다가 이제 저희 전에 방송 녹음하던 목사님이. 아, 예수님이 이따구로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찾아오셨어요. 어때 예수님의 때 이따이란 표현을 그 의미가 그게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그분은 그 의미가 아닌데 듣는 사람들. 예기치 못한 그건데 듣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저급함을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방금. 오케이. 잠깐만 한 2분만 정리할게요. 애들하고 재밌었던 이야기. 아까는 좀 그래도 감동적이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울고 웃던 해가지고 또 울고 웃던 해주세요. 사역이 되고 너 울고 선교 가서 했던 이야기들. 이번 필리핀에서 그럼 정하자. 내가 필리핀 할게요. 네가 쪽방촌이랑 계란 깨기 레크시 제가 선교. 자, 대충 되셨나요? 내가 너 숫자 너 자 너 숫자가 뭐냐? 너 숫자 웃긴 게 어딨어? 아, 도대체 우리 이번에 그 스피커 나 스피커 되겠다. 스피커 되겠다. 스피커랑 이번에 거기 찾아간 거 경찰서 찾아갔다 까인 거 그 애들이 창피해.
아, 나대는 거. 우리 나대는 거 얘기하면 되겠다. 잠깐만, 나도 없을게요. 나대는 거. 자, 서울역에서 나대는 거. 아, 우리 이렇게 나대. 뭐였지, 뭐? 필리핀. 필리핀. 뭔데? 바다, 바다, 배. 배 타고 가다가. 배. 우리는 안 무서워한다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배 말고. 필리핀에서? 어. 나 아니야, 했잖아. 필리핀? 언니. 웃긴 거예요? 응. 금방 얘기했잖아. 나 진짜 뭐 큰일 났다. 필리핀? 나대는 경찰서 간 거랑 필리핀 배 타고 가는 거. 금방 얘기했잖아, 너랑 나랑. 이거 진짜 웃긴다고. 주영아, 너라도 말해봐. 두 분이 뭐?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웅선아, 왜 필리핀에서 뭐 했었지?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이건 정하고 와야 돼요. 그래요? 네. 뭐라도 한번 줘보세요. 배고파 소리나요. 공항에서 싸운 거 막 이런 건 안 되죠. 항상 싸우고. 또 싸운 거 나와요? 네? 엄청 빨리 생각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 필리핀에서? 이거 녹화한 거 돌려볼까요? 어, 그렇지. 와. 역시 똑똑하다니까. 왜 입으세요, 이게? 근데 지난해도 되지 않았어요? 다음 방송이 또 있어가지고. 네. 아,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몇 시에요? 저분들 빨리 하고 그래야 저희가 빨리 또 밥을 같이 먹으니까. 아, 그래요. 네, 진행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사역에서 빡센 얘기 해도 되죠? 네, 상관없어요. 그 필리핀에서 애들 쉬고 싶었는데 우리 막 태권도복 입혀서 언니 밖에서 나가가지고. 세 번째는 마음껏 다 이거저거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안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필리핀에서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쉬지도 못하고 뭐 싸웠던 얘기 누가 간섭던 얘기 다 했어요. 물 사먹는데 물 써먹게 하고. 아, 맞습니다. 네, 대표님만 좀 더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주, 지지난주와 죄송해요. 아, 제가 뭐 못되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애도 들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 변함없이 아주 특별한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쉼의 공간이 되어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박소희 대표님, 문은성 간사님, 최주영 간사님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변화없는 에너지.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극도로 어색해. 극도로. 점점. 점점 어색해졌어요. 어떡하지? 3주째 만났는데 그 어색함이 변화가 어색해졌어요. 사이 멀어지는 거 아니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이제 나비아 공동체, 또 나비아라는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 뭐 이런 얘기도 나눠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나비아 공동체 사역은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어요. 뭐 쪽방촌 사역이라든지 노숙자 사역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소리로 찬양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뭐 사역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역들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웃었던 일, 또 울었던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나비아 공동체가 갖고 있는 비전 있잖아요. 뭐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들 이렇게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저희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이제 일인데, 저희가 쪽방촌 희망촌이라는 곳에 다닌다고 바로 에피소드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바로 쑥 그냥 쑥 들어갑니다. 네, 쑥 들어오죠. 네네. 왜냐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이라서 손 댑니다. 저희가 귀 대요. 조심하세요. 딱 라디오에서 머리 떨어뜨리세요. 귀를 빨리 잊어먹기 전에 빨리. 네. 저희가 엊그제 들렸는데, 저희가 최근 한 달 좀 안 되게 네.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두 번이나 저희가. 전주에 바로 주유 드리면서 어르신 건강하세요 인사드리고 저희한테 막 먹을 것도 주셨던 방울토마토 직접 키우신 거 주셨던 어르신이 네. 다치셔서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또 그 주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소식 듣고 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네. 아이들도 저희들도 마음이 좀 이제 점점 책임감과 무거움과 더 어르신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엊그제 이제 또 찾아뵙는 어르신 중에 95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네. 이분이 최근 또 2주도 안 된 사이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어제 갔을 때는 황달이 이제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몇 달간 그 할머니를 뵈었던 17살 이제 저희 또 아이가 이제 손을 막 잡으면서 막 이제 또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이 할머니와 갖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제 히어 그 친구한테 이제 네가 오늘은 기도해볼래 할머니를 위해서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너무 네. 이제 마음이 막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죠. 오늘 하자. 그래서 이 아이가 아 그럼 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울었어요 이 아이가. 그 울음과 함께 거기 안에 있던 이제 저희 어른들도 이제 울음바다가 되면서 어르신의 이제 존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 어르신의 이제 구원과 또 이 어르신의 이제 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왔는데 건너편에 계신 또 94세 할머니가 계세요. 네. 무슨 말이에요? 건너편에 이제 94세 할머니가 계신데 또 이 할머니도 저희만 오는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네. 이 할머니의 따님이 또 같이 사시거든요. 옆 바로 옆집에서.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50세 중반이신 어머니가 우리 17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막 우시는 거예요. 같이 막 울면서 인생은 그런 거라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제 우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괜찮다고 노인들은 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우리도 언젠간 이렇게 될 거니까 울지 말고 괜찮아 인생은 그런 거 하면서 그 어머니도 막 울면서 저희가 한 울었어. 시간 그 희망촌을 다니면서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다 울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눌 때도 자기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살아계신데 살아계실 때도 잘해야겠다 그런 말을 이제 기도 제목 하면서 더 울고 막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께서도 저 93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잠시. 돌아가실 때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네. 잘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맞아. 당장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미룰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누군가 이런 죽음과 그런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볼 때 지금 당장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되게 잘 지낸다 그랬잖아요. 네. 애들이 저희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데 저희를 또 친구처럼 생각해요. 저희 함께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애들하고. 네. 왜냐하면 저희 오는 애들이 오면 이렇게 막 자기 시간들 쪼개서 오면 여기 있는 그 시간들이 자기 모든 핵심적인 적극적인 모든 행동들 다 해요. 근데 저희가 거기 다 받아주거든요. 엄청 재밌게 놀아줘요. 그래서 뭐 하물며 어떤 유치한 짓을 하고 노냐면 저희들이 계란 삶아가지고 네. 계란을 먹고 싶잖아요. 네. 나름 맨날 365일 다이어트 하는 전도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거 맞죠? 아, 그럼요. 매일 합니다. 아, 매일. 360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계란을 막 한 30개 삶아가지고 이거를 머리 깨게 하고 놀아요. 근데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전도사님 머리를 정말 후려쳐요, 애들이. 정말 제가 눈이 왼쪽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다 까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애들하고 계란 까먹게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성교 나가거나 문화사회를 가면 저희가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흡족히 뭘 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노방사회가 겨울엔 손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춤추고 이러면. 그래도 손이 그냥 깨지면 깨질지언정 따뜻한 핫팩 하나 못 사주고 그렇게 노방사회를 하고 애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또 성교 나가면 목마르잖아요. 네. 애들이 전사님 목마르단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하면 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때리겠죠? 아니야 때리지 않아.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비야.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침 삼켜. 아. 침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주신 침이 나오잖아. 침을 모아 삼방에 삼켜. 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애들이 그걸 프레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엄청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커가고 네.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또 큰 웃음이죠. 또 아이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뭐 이렇게 에피소드도 많지만 이제 또 나비아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또 사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럼요. 저도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 에피소드. 에피소드 가야 되는데. 아, 근데 네. 또 비전을 그럼 또 못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비전. 네. 나비아는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네.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돕는 그 지체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정말 이제 자라 성장하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상처라든지 내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비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걸쳐서 정말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지체들이 한 알의 밀처럼 이렇게 세계 우리나라 곳곳에 퍼지고 세계 곳곳에 퍼져서 정말 그 작은 씨앗일지언정 그 더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비야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비전을 품고 지금도 계속 사역 중입니다. 에피소드 안 물어보기 잘했네요. 네, 좋은데요. 그러네요. 에피소드 많은데 어떡하나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비전도 얘기 나눠주셨는데 이제 각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 제목 민족적이어야 돼요? 나비아 공동체. 네. 저희가 지금 나비아 공동체가 올 여름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교사님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 동기 중에 캄보디아에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도 있거든요. 네. 그 선교사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저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는데 몽골이 생각보다 돈이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몽골 선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고 싶어 하는데 다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밤하늘에 진짜 반짝이는 몽골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창조하심을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3주까지 또 나베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나요? 그럼요. 이렇게 또 아쉽지만 또 저희 다음에 기약하면서 고정 갑니다. 슬퍼요. 안 돼. 지난 3주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쉼의 공간이 되어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며 그 친구들을 복음만으로 초대 함께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공동체 나비아의 박소희 대표님, 문은성 간사님, 최주영 간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이게 생방이야. 이게 생방이야. 묘미야. 나 꼬리 잡기 할 거야. 꼬리 잡기 싫으면 안 돼 생각하고 있어. 차에서 싫은 얘기 할 건데. 내려왔나? 차에서 지금 꼬리 잡기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게 우리 고정으로 하면 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치? 매주 만들어. 우린 좀. 고정만 성이 많으시죠? 그러면. 네, 그럼요. 저희는 많게.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사역이. 너무 짧다. 아쉽다. 고정 갈게요. 여보세요? 고정 가겠습니다. 네. 안녕. 할렐루야.